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런 미세먼지가 지구나 또는 지구 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알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을 하면 폐에 이게 쭉 도달해가지고 거기에 쭉 쌓이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폐는 건강한 폐고 오른쪽에 있는 폐는 오랜 세월 광산에서 일한 광부의 폐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입은 폐인데요. 그 월러스 2000년 그 연구에 의하면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씩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한 1에서 8% 정도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이제 미국 쪽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망률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환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이랄지 천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단 이런 직접적인 인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공기가 뿌얘집니다. 이게 시정이 저하가 되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샤난도 내셔널 파크라는 데서 찍은 이런 그 풍경인데요. 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작을 때고요. 청명하게 잘 보이죠. 똑같은 광경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한 10배 정도 증가하면 훨씬 뿌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 아, 오늘 뭐 한강 대교를 딱 지나가는데 주변이 좀 뿌얘 보인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이런 것만 아닙니다. 항상 올해 4월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4월 25일자 JTBC 뉴스룸에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자, 4월 25일 오늘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 되게 높죠. 그 전날은 191, 한20 정도 차이 나지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전날은 시정 거리가 2km고요. 오늘은 20km,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왼쪽은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두고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기에는 아주 청명한데 무슨 미세먼지 농도가 높냐, 뭐 환경부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예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게 어떤 현상 때문이냐면 미세먼지가 아까 특히 초미세먼지는 생성 과정이 어떻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대기 중에서 여러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딱그 액상이나 또는 그 고체상에 조그만 알갱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붙을 수 있냐면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친수성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미세먼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계속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걔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그걸 뭐 전문 용어로는 하이그로스코픽 그로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차트인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게 쭉쭉쭉 달라붙으면 커져요. 그리고 대기 중에 그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는 뭐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도 상대 습도가 높은 날 훨씬 더 공기 중에 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훨씬 더 시정이 나쁘죠. 바꿔 말하면 농도는 비슷하지만 수증기가 많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참고로 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는 항상 그 건조한 상태에서의 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대기 중에 떠 있는 초미세먼지에 물방울이 붙어 있더라도 그걸 갖다 일단 우리가 쭉 필터로 걸은 다음에 그거를 온도를 높여요. 또는 상대 습도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어떤 관 안에서.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수증기를 다 날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질량을 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조 상태에서의 질량이에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발표되는 건. 하지만 실제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주위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 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뿌옇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뿌옇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자, 미세먼지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물방울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에 있으면 안개입니다. 이게 공중으로 뜨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됩니다. 구름과 안개는 기상학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요. 안개는 지표 가까이 있는 거고요. 구름은 저 위쪽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이거든요. 미세먼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세먼지는 구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건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잘. 왜냐하면 수증기 자체만으로는 물방울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일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선박의 항로인데, 왜 선박의 항로라고 하냐면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게 다 선박이 쭉 지나가면서 석탄이랄지 요새는 벙커 수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태우면 그 안에 이산화황이 기체가 많이 나옵니다. 걔가 그 황산염이라는 에어로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실제로 바다는 되게 습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그런 미세먼지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거든요. 미세먼지의 역할.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구름을 만들죠. 그러면 구름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또 영향을 끼치냐면 햇볕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다는 하늘에서 보면 까매요. 실제로는 모든 태양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 근데 바다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태양빛이 반사가 되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세먼지의 간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름은 까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되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얘 보이죠? 하얘 보이는 건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작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구름이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수증기를 갖다가 많이 같이 나눠요. 서로 많이 나누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작아진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표면적은 큰 게 몇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약간 뭐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보면 나오긴 하는데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교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나 석탄을 많이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렇게 구름을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구름의 종착역은 비거든요. 비가 내려야지 구름이 없어져요. 이 경우는 구름방울이 크기 때문에 몇 개만 달라붙으면 빗방울이 돼서 금방 없어지는데 이 경우는 작기 때문에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구름이 계속 오랫동안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 아마 김백민 박사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하셨을 텐데 이런 미세먼지가 구름을 바꾸고 이 구름이 다시 태양빛을 다시 반사시켜가지고 지구가 에너지를 덜 받게 하는 이런 효과가 현재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불확실성도 크고 또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영향 플러스 미세먼지 자체도 또 이런 조그만 알갱이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하거든요. 이게 기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1년에 필리핀에 있는 그 피나투브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대한 그 화산이 있는데 거기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91년에. 이게 엄청난 화산 폭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화산 재랄지 이런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갔거든요. 성층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날씨 현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류권이라고 그러고요. 이 두께는 한 10에서 15km 정도 됩니다. 그 위가 성층권인데 성층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간 미세먼지는 거기서 생성된 미세먼지는 한 5년 정도는 쭉 남아 있습니다. 이 마운틴 피나투보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만들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태양 복사가 많이 반사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봤더니 까만색인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운틴 피나투보 이럽션 이후에 그리고 이게 1년 후에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 떨어진 게 회복되는데 거의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게 마운틴 피나투보 때문인지 미세먼지 때문인지 잘 몰랐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기후변화 연구에 쓰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 기후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나서 우리가 모의를 해봤더니 비슷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햇볕을 반사하거나 또는 구름을 바꿔가지고 기후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점점 알게 됐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가 또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보면 기후변화가 우리가 가장 대표되는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구온난화. 좀 더워 보이죠. 미래의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전 지구적으로 유기기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기작이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이 더우면 땀을 흘리죠. 우리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무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기기체를 갖다 내뿜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지구가 올라가면 유기기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유기기체가 재료를 쓰여서 아까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충분히. 또 하나는 현재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구온난화가 되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위로 잘 안 섞일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뿜으면 덜 섞이면 덜 섞일수록 훨씬 더 오염물질의 농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드는 재료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비단 이런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들이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기후가 다시 반대로 또 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줄이는 노력을 미래에는 좀 더 많이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 지구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연 지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특히 지구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표에서만 관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갖다 관측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그 노력을 하냐면 특히 이렇게 인공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계속 지구를 돌면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요. A-Train이라고 해가지고 열차 같죠. 얘부터 얘까지가 15분밖에 안 됩니다. 쭉. 한 30분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날고 나서 30분 후에 쭉쭉쭉쭉 해서 얘까지 날거든요. 이게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쭉 측정을 하죠. 전 지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대기를 갖다 구성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또 오염물질들,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또 측정도 하기도 하고 온도랄지, 기압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하고 구름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이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갖다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그 인공위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 이제 2017년, 18년에 이런 지오콤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오스테이셔너리, 즉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한쪽에서만 계속 측정을 하는 그런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이 관측하는 게 이 적도에 쭉 떠서 이쪽을 갖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세 가지의 다른 센서들인데 하나는 고시라는 거 뭐냐면 이 해양의 색깔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MI라는 건 기상위성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 할지 뭐 태풍 이런 것들 측정하는 위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잼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려가지고 매일매일의 변화를 갖다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잼스라는 환경위성에서 쭉 관측한 예를 갖다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탄을 갖다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황,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에어로졸,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영어로는 에어로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파티큘레이트 매터에서 PM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에어로졸도 측정하고 있고요. 이 HCHO라는 건 포르말데하이드입니다. 우리가 뭐 세집증후군 또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얘가 바로 유기기체가 대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 나오는 그런 기체거든요. 또 이것도 측정하고 또 오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존도 이런 NO2라는 이런 질소화합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이 이런 오염물질들을 또 쭉 측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또는 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대기 오염을 갖다 예보하고 있는데 그런 예보의 예측성도 앞으로 올릴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